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함께 인사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으시죠? 대답을 안 하시네. 그럴 땐 크게 아멘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장 39절에서 4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을 별로 찾는 일이 없어요.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루할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예요? 말 그대로 영생을 얻기 위함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는 영생을 얻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른 말로 이 유대인들은 영생을 자기 스스로가 따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이 영생을 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들은 그 영생을 얻고자 성경 안에서 방법론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결단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얻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는 이유가 있지요. 이들은 이들의 조상들로부터 끊임없이 율법을 잘 지켜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들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들의 사고 속에, 이들의 삶 속에 이게 젖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이들은 해석하고 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들은 알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유대인은 언약의 후손입니다. 언약의 후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민족이 바로 유대인,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묵시 세계 속에서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무엇인가를 계획하셨다면,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셨다면 그것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구원을 이룬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마음먹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약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영생을 소유한 자입니다. 소유한 자들이에요. 예,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경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줄 알고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한번 저희들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은 영생을 어떻게 얻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었다고 생각하세요? 짧게 끝낼게요. 오래 길게 가면 여러분 힘들어하고 싫어하시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영생은 방금도 얘기하셨지만, 방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절대 않고 그 영생은 이룰 수가 없어요. 이미라도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들어와 있어요. 그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다, 영생을 얻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우리 안에 인치셨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믿는 겁니다. 우리 어떤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헌신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끊임없이 율법과 복음을 갈라내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해요, 여러분. 믿으라. 믿으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그것도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믿어졌다고 하는 것은 이게 신비인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신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되지 않는 자들은 이것을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어지시죠? 예. 성경이 믿어지잖아요. 이 믿어지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믿어집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질 수 없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가질 수 없는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가졌잖아요. 가진 자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이미 우리 목사님이 늘 하시는 것처럼 임만웰 하셨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축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영광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얻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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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좋습니다. 제가 트로트를 좀 하거든요. 큰일 났네. 이거 설교 중에 야야 이렇게 이러면 곤란한데.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교하면서 드리는 말씀이 이미라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을 많이 여러분에게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다 알죠. 그죠? 다 알고 있어요. 저는 재탕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재탕하는 겁니다. 재탕해도요, 은혜가 됩니다. 네, 은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들어도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셔야지 너무 진지하게 들으시면 서로가 시험거리입니다. 서로 부담스러우니까 가볍게 들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저 전도사가 뭘 말하는지 이미 아셨죠? 아셨으면 이제 그걸로 쭉 가시면 됩니다. 자, 제가 어디까지 했죠? 까먹었네. 아, 야야 때문에 그래요. 자, 다시. 이럴 때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는 게 최고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자, 예수님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주님. 큰일 났네. 자, 마음을 가다듬고 주님, 자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서 너희들이 성경을 상고하는데 그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이거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안 나오나요? 쭉쭉 띄우시면 되는데 자 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성경으로 읽고 있는 그 율법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모세도 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록하고 있다. 자, 근데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모세의 글을 믿지 아니하는데 어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상고하고 있는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그죠? 구약 성경을 이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뭡니까? 모세 오경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많이 보는 자들이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거의 신주단지 모시듯 해요. 네. 거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이 경전이라 해서 이들은 이것 때문에 뭐 목숨도 이들은 마다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은 진짜 펄떡 뛰고 환장을 노리시죠. 너희가 보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 그 성경을 너희가 보고도 나를 믿지 아니하고 더불어서 너희가 보고 있는 그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을 보면서도 너희가 도무지 나를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율법대로 살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살아낸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 유대인 따라갈 수 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따라가지만 이들은 이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런 실력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들은 도저히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모세의 이 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 섬겼던 자들이 예, 유대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너희는 모세의 말도 믿지 않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그들에게, 정말 율법의 특심이었던 이런 자들에게 너희는 모세의 말을 믿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모세가 말한 그 율법을 너희가 믿었다면, 지켜 행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모세의 율법을 너희가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예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모세도, 모세가 쓴 율법도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누구를 증거했어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고요.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가 전한 그 율법을 너희가 정말로 믿었다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나를 믿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지 못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그 율법을 예, 문자로만 본 겁니다. 우리 목사님은 자주 쓰는 표현이 문자예요. 예, 이 문자가 육인 겁니다, 여러분. 예, 이 문자가 우리의 육신, 육적인 것으로 풀어낸다는 거예요. 문자로 풀어내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 그 문자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는 보지 못한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 이들은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믿는 것은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를 믿는다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 십자가 이것만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죠. 그죠? 저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 예, 그 내용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십자가 안에 담겨지는 내용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 이 십자가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처럼 모세가 쓴 그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들은 보지 못하고 문자적으로만 봤기 때문에 열심으로 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하여, 복을 받기 위하여, 의로운 자가 되기 위하여 그들은 열심으로 그 말씀 안에 그들은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그들은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말씀이 십계명, 우리가 가장 크게 얘기하는 것이 십계명인데, 여러분 십계명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을 해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걸 봤을 때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말씀으로 봐서는 도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말씀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준 건, 십계명을 준 건 우리가 늘 많이 들었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준 거란 말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준 거란 말이죠. 다른 말로 너희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는 끊임없이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예, 남을, 이웃을 해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더 강화하셨잖아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더 강화하셨잖아요. 마음으로 짓는 죄, 육체의 어떤 행위로 나타나는 그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죄까지도 하나님은 들춰내셨다고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예요, 지킬 수 없는 자예요? 지킬 수 없는 자예요. 철저하게 지킬 수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내라고 지금 수많은 강대상에서 선포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죄인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진은 다른 데 있는데 그 말씀을 지켜내자, 그 말씀을 이루자,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모독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는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예요. 너희는 그것을 알라는 겁니다. 알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통하여 율법이 우리의 몽학선생이 되어 우리를 누구한테 이끄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자고요? 여러분,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살아낼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율법을 더 강화하셨다니까요. 드러나는 죄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죄까지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다니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 어떤 자도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 참 의미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하여 누굴 만나라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있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약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구약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뿐만 아니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들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동일한 거예요. 모세가 얘기한 말씀과 또 신약의 전체적인 수많은, 예,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바울 또한 역시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동일합니다. 이 너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라가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하는 자가 아닙니다. 바울은요, 정말 율법의, 예, 특심이요. 그는 율법에 얼마나 완전히 지키는 자였다고. 율법에 순종했던 자예요. 그런데 그도 그 율법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 그 복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다맥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비로소 그가 바뀐 거죠. 바뀐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해서 누구를 증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예, 안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가르치심을 통하여 알게 되어진 겁니다. 바뀐 거잖아요. 바뀐 거잖아요. 그런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켜내자고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라예요. 너희가 말씀을 지키라가 아니라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예요. 우리가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라예요.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그 말씀을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 말씀,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요. 그 이루신 것을 너희가 믿으라예요. 너희가 행하라가 아닙니다. 행하라가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함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하고 그 의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나의 의가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뭐 사랑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 더 힘있게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통하여 더 힘있게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차원이, 우리가 바라보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저는 나의 의로 사랑을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했지만, 어떤 우리 인간의 행위로 뭔가를 이루려고 했지만,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나의 의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9장 13절, 마태복음 9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라고 말씀하셔요.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지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제사가 뭘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사가 뭘까요? 말씀으로 살아내는 자,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 내가 율법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 이것이 제사인 거예요. 이것이 제사인 거예요. 그럼 긍휼은 뭘까요?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아, 나는 이러한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요. 무엇인가를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구나. 철저한 자기 무능력 속에 누구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군요 라고 자기를 철저하게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렇게 죄인인 상황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겁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루어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나를 덮으시옵소서 라고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휼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42절에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특심으로 사랑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지켜내기 위하여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한다니까요. 그 힘든 일을 이뤄낸데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너희는 도저히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자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자야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바빠요. 너희는 도저히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바빠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율법을 자기들의 의로 이것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죠. 이들은 이웃을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너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보자. 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곧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지 저 집사 들으라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철저하게 나예요. 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다른 사람 들으라고 얘기하는 거지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율법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사랑하려고 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또 이 말씀이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죠, 여러분? 이 모든 말씀들이 역설적으로 예수님,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가 사랑을, 너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그러나 난 너희를 사랑한다. 어떻게? 죽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죽기까지. 너희는 도저히 그 사랑을 이뤄낼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지, 너희가 그 사랑을, 너 서로 사랑을 이루어내라가 아니야. 그렇다고 너 사랑하지 말래도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철저하게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한 거라고. 좀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태복음 9장 1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주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여러분, 이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가 어떤 자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자만이 이 하나님의 주신 긍휼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나 죄인 아닌데요? 나 율법을 지키는 자예요? 내 스스로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예요. 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런 자들에게는 절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겁니다. 나는 긍휼을 원치 않습니다. 내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 내가 의로운 자가 될게요.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한다니까요. 이들은 영생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한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라도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잖아요. 할렐루야. 아는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생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 것이 이들이 상고한 것은 예, 구약 성경이라니까요. 율법이라니까요. 자,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정말 너무나 디테일하게 잘 설명해 놓고 있어요. 네. 아주 그냥 꼭꼭 씹어서 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 소화하셔야 돼요.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 이들은 율법을 예, 행하지 않았던 자, 쫓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율법을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서 난 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들은, 이방인들은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의는 누구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주어진 것이지 유대인처럼 자기 스스로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31절에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뇨? 아주 자세히 제가 요즘에 성경을 보는 것이 좀 달라졌어요. 성경을 천천히 이게 읽다 보니까 요즘에 잘 쓴 누가 떠올라요.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는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히는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형제들아,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누굴 위하여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율법을 지켜 행하는 그 열심은 있으나,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닌 우리의 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거기는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의를 모르고 율법을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그 은혜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잘못은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인 거예요. 이것은 이들에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동일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는 뒷전으로 감추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열심과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지잖아요. 그것이 어떠한 의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기의 의를 세기 위한 거예요. 결국 자기를 드러내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그 믿음의 선물이 아닌 자기의 의, 자기의 행위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질책하는 거죠. 근데 45절에, 본문 4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나는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 안 해. 너희를 고소한 이가 있다. 그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모세가 우리를 고발하고 있어요. 어떻게 고발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그 준 율법은 너희가 그 율법을 지켜 의로운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야. 너희가 영생을 얻으라고 준 것이 아니야.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너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너희가 구원을 얻으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소유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그 모세로부터 준 그 율법을 그들은 방금도 얘기했지만 문자 그대로만 본 거예요. 문자 그대로. 6. 자, 우리 목사님 이것도 너무나 잘 자주 인용하시는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13절과 18절의 말씀. 자, 고린도후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모세가 준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장차 없어질 거예요. 모세에게 준 율법은 장차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이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저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오히려 벗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없어지나요, 여러분? 어떻게 없어져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심으로, 네, 그 율법을 이루어 주심으로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그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신 거라니까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어 주심으로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겁니까, 여러분?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어도다. 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율법을 통하여 예, 그 수건이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가려워지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가려진 율법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데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어지리라. 할렐루야. 나의 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믿는 자 수건이 거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거예요. 이제 율법을 벗은 거예요. 복음을 입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은혜를 입은 자예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은 자가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주의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바울은 지금이라도 그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로 돌아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우리를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하고 있어요? 우리 보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라고 미혹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이루며 이 말씀을 행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어.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이루어야 된다. 구원을 이루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룰 수가 있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말씀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대로 충성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기도합시다. 끊임없는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요. 이것은 마귀의 괴계인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성화주의자들. 성화주의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처럼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는 것 같이 바로 이 성화주의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우리가 이루자. 이루자. 말씀을 지켜내자. 말씀대로 살아내자. 말씀대로 살아내면 엄청나신 분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뭘 비춥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내가 그렇게 살아낼 수 없음을 그 말씀이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가 나를 비춤으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는 거예요. 형제의 연약함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은 곧 나의 연약함인 거예요. 여러분, 형제의 어떤 무난 부분을 인해서 그가 어렵게 보이고 힘드나 그것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형제의 그 연약한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는 겁니까?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죠. 나는 그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을 것 같죠. 아니요. 그 어떤 자도 여래가 없습니다. 그 형제의 연약함을 통하여 무엇을 봅니까? 나의 모습을 보는 것. 죄를 깨닫는 것. 그러므로 그 죄를 깨달음으로 우리는 누굴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이 믿는 자의 은혜인 겁니다. 제사보다 하나님은 긍휼을 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이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없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한 말이 딱 한마디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나 눈 뜨게 해주세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은 딱 한마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외쳤을 때, 그 하나님의 국률을 구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국률함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국률함을 원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도저히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치료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살리는 것은 영이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영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세요.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그 육이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는 자들, 문자 그대로 받아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들은 무익한 거예요. 할렐루야. 무익한 거예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그러면서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보는 것이,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를 보는 것이 영안이 열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오, 이런 게 영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가짜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그것을 보는 자가 영안이 열린 자요, 생명 안에 머문 자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영원한 영생을 소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붙들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